자, 은혁. 네. 마일리지 오빠 은혁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지 보시죠. 대박. 멋있어. 어, 대리님. 네. 커피 한 잔 드릴까요? 어, 한 잔 줘요. 네네네. 네. 내가 아까 보낸 메시지 봤어요? 어떻게 어떻게? 그러면 저희 이제 천천히 서로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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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? 이것도 어장관리야. 아니야, 이거 어장관리야. 아, 좋죠. 지금 사시는 곳이 그 강남에 거기 사거리 쪽에 그 오피스텔 거기 맞으시죠? 네. 인생이 나오네. 거기 그 오피스텔이 전세인가요? 월세인가요? 와, 월세. 반전세도 아니고 월세. 월세. 하얀색 차량 타고 다니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그 혹시 완납 하셨나요? 아직 32개월. 32개월이요? 네. 결혼 정보 회사에 언제 다니시려고? 아, 지금 우와. 우리 대리님이 총 마일리지가 마일리지가 84죠? 네네. 이게 에이? 저랑 그 100점이 되셔야 저랑 사귀실 수가 있거든요. 우와. 아, 이렇게 은혁 씨 그냥 구, 예. 더 괜찮아요. 생각해요. 아니, 5월에 우리 연봉 협상 있잖아요. 80, 90점 대. 아이고, 아쉽네. 네. 야,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아무튼 둘 다 마음은 착한 거예요. 그냥 여자분한테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좀 이렇게 정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이 어떻냐 네, 이거죠. 조금 다른데 이제 조건을 따지는 남자처럼 이제 보이는 아, 선물처럼. 아. 그 점수